야 이거 못 잡나? 어 잡아 역시 절대신이야 절대신 믿고 있었다고. 아 유튜브 여러분이와 반갑습니다. 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미션 한번 깨야 되는데. 아, 내일 휴방이라서 오늘 못 깨면 못 깨는데. 42시간 걸려있네 미션이. 42시간이면은 잠깐만 전판에 구전사 있으면 바로 미션 성공이라. 구전사 있으면 나 1등 하지 않았을까? 못했을려나? 50 저거 그냥 뭐 씨. 내가 추수 뽑아갖고 도룡 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위험은 오셋지. 내게 밀짚 모자 쓴 꼬마보다 큰 현상금이 걸릴. 아 근데 50도 너무 세긴 해. 빗자도 빗자인데. 이 정도 위험은 오셋지. 아 나이트 하기 싫은데. 나이트는 아까 했으니까 좀 배제해 놓자. 장님아. 널 위해 살아내. 온 세상이. 어이, 주술 태 못네 이러면. 아 쉣. 아, 탱 꼬라지 봐라. 조류? 조류도 뭐 뭘 줘야 하지 않나요? 나무라도 한 장 주든가. 우린 언제나 승리한다. 대추수. 태양 만세. 엉망인 건 세상이지 내가 아니야. 플룸 쓰는 구조류? 뭐 10라운드 전에 한 장이라도 주면 생각해보지 뭐. 요즘에는 그냥 먼저 주는 3코로 덱 정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해. 엥? 오래 주셨는데 왜 메이지 안 하시죠? 그러게? 우리 한번 들고 가볼까? 지팡이 하나만 먹으면 구매 되잖아. 아 이건 주술 태보해야 될 것 같은데 님들. 아 메이지 한판 할까? 가만히 메이지 좀 땡기긴 하는데. 구매 한판 하고 그냥 미션 저거 깨버릴까? 뭔가 갑자기 구메이지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불사조의 화염을 느껴봐. 칼에 살고 칼에 죽는다. 다리라. 아 이거 지팡이 못 먹고 개고통 받는 거 아니야? 괜히 또 구매했다가. 아 그러네. 그렇게 4등하면 정말 억울하긴 해. 와, 연패 좀 만나게 해줘. 정해놓고 하죠? 딴 생각 안 되게. 내리려나 본데? 까비. 주매인가? 주매이 되나 차라리? 마법의 힘을 가진. 하, 이 친구 전판에 나 내리는 거 못 봤나 보네. 그래 그렇게 욕심 부리면서 살아. 나야 좋지. 아, 주맨가? 구맨가, 주맨가? 주매, 구매, 주매, 구매. 아, 근데 주매 재미없을 것 같아. 구매할래. 이번 판은 구매를 하라고 내 본능이 말하고 있어. 여기서 딱 지팡이 하나 먹고, 아, 메이지 특. 몽둥이 나옴. 아씨, 조졌는데?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아, 리얼 조졌는데요? 아, 이게 아닌데.
아이 지팡이 하나 주겠지. 우정은 마법이야. 나오겠지. 그나마 오픈하는 애들 두 명 있어가지고 체력 관리는 좀 잘 됐거든요. 사제도 빨리 뽑았고. 나무만 무난하게 나와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에이, 얘는 아까 나갔어. 아까 그렇지. 내 새로운 마술 한번 볼래요? 신매? 차라리 신매가 낫나? 신매를 할까? 신매가 근데 결국 1등 하려면 예전같이 빗정을 뽑아야 되는데. 신매 할까? 신매 나쁘지 않을지도? 신매 한번 해볼까요? 아니 그거 있잖아, 예전에 우리 하던거 정령 신매 말고, 지금 정령 메이지 말고. 그거 해볼까? 정령 메이지 해볼까? 정령 메이지? 정령 신메이지? 이거는 오코 의존도가 너무 심한데? 제우스랑 어정이랑 저것도 뽑아야 되지 않나? 어정은 필요 없어? 어정은 자리가 없었나? 어정도 자리 있을 텐데? 성동성이를 불러내어 악의 지배를 끝낼 시간이다. 신성한 빛이 가야. 계약해 보이는데? I might be red, but I ain't sharp. 목조르기 덤블과 벨라도나 정말 최고로 귀엽지 않아? 내 도끼로. Nature is the best teacher. 난 마법사지, 만화 충전기가 아니라고요. Let the fire purify the field. 와, 나 이거 못 잡을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죽음에서 조졌다. 정령까지 넣어버렸네, 신 넣고. 잡을 것 같기도 하고. 지팡이 안 나온다, 조졌다. 마법의 힘을 가진 평범한 소녀, 그게 바로 나야. 난 상대를 쥐. 나는 악마 사냥꾼이 될 거야. 물론 별명은 꼬마 달걀이지만. 번쩍인다, 번쩍인다, 번쩍인다. 우리가 세긴 해. 커다란 고양이라고? 옛날에 배치를 어떻게 했더라? 이런 느낌이었나? 아 근데 이거 나 지금 지팡이템이 없어서 딜 안 나온다. 장로가 안 나온 것도 큰데? 널 위해 살아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아, 나 한 명 누구 안 만났지? 얘 안 만났구나. 일어나.
널 위해 살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야, 상관없다. 네가 내 키가 작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 꼴꼴. 와, 크립 못 잡는 거 아니야? 찾겠지? 이 신메이지가 크립을 너무 지팡이 다 있어. 크립을 너무 못 잡아서. 오, 지팡이가 두 개 나오네. 하도 까비.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이 배치를 뭐 요런 식으로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씨, 나이템 너무 세다. 어이, 많이 잡았는데 그래도 빨리. 스택 좀 쌓고 만났으면은 할만했겠다. 아니 님들 이거 10레벨 가려면, 근데 이거 전쟁이신한테 아예 써야 돼. 안 그러면은 이거 10레벨 못 가는데?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얘를 안 쓰고 그림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야 리나랑 연계도 들어가고. 뭐 아예 여기다 쓰고. 죽임으로써 구하는 삶도 있지. 내 말 믿어. 레벨업 하자. 널 위해 살아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지금이라도 바꿔줄까? 지금이라도 바꿔줘. 링크 게임 한번 해볼래? 얘가 들어가야 포지션도 더 이쁘거든. 아니 근데 이게 님들 신메이지가 주술태고 되게 잘 잡네요. 이 친구가 좀 약한 느낌도 있긴 한데 되게 잘 잡네.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넣어야 되는 거야? 빗정이 나오면 얘 빼고 얘 넣고 장로 넣고 얘 빛나용으로 바꿔주고. 장로가 한 장도 안 나온 게 좀 크다. 야수도 잘 잡고. 아, 야수 패니까 기분 좋아요. 커다란 고양이라고? 장로 나이스. 야, 이 크립 어떻게 잡았더라? 씨. 잠깐만, 이 배치를 어떻게 했더라? 아, 요렇게다. 오케이 오케이. 이게 신덱이 크립을 너무 못 잡아갖고 긴장된다. 긴장돼. 크립 잡을 때 씨.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어? 제우스! 내가 바로 천둥의 신이. 이거 그냥 이렇게 해버리자. 레벨업하면 6매까지 넣을 수 있긴 하거든. 어정은 자리가, 아 그러네, 어정은 자리가 없구나. 뭔 말인지 알겠다. 커다란 고양이라고? 어, 근데 님들 나 지금 겁나 쌤. 저 지금 이거 뭐야, 지팡이 저주 지팡이 쌩 까고 효율로 만들어버려갖고 겁나 쌤. 아 근데 치감 없어서 나중에 씨 저거 광신창이 못 잡고 그냥 꼬라 박을 것 같은데. 얘 벌써 광신창이 두 장인데. 예전에는 이 덱 할 때 화기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빛나용 좀 넣어보자. 빛나용도 뽑아야 돼. 와, 흡혜 좋아. 리나 애평타로 잡아줘. 나이스. 아, 뭐야, 1등 나이트 아니었네?
널 위해 살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세지. 지금 딱 2덱 전성기가 지금인데 지금은 세지. 근데 이제 1등 하려면 좀 많이 빡세서 그렇지. 그 옛날에는 빛정을 뽑으면 됐었어가지고 아 이거 어정을 준비하긴 했는데 메이지를 버리더라도 아씨 광시창 2성이네 너무 세다 하기 훔쳐오긴 했는데 아우 씨 징그럽네. 어? 이거 덱 완성된 거 아닌가 이러면? 근데 이제 캐리가 없는?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배치? 아씨 뭐야 빗자한테 녹았는데? 배치를 크립이잖아. 여기서 아니 빛나용 자리가 없네? 걔는 빛나용을 어떻게 썼던 거지? 이거 빛나용 자리가 없잖아 그죠? 아 원천을 빼면 되는구나. 아 그러네. 아씨 제우스 죽었네. 널 위해 사람. 아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Are you ready for... 링크 게임 한번 해볼래? 제우스 이성. 기술이 하나 더 있어. Feel the power of magic. It will awaken within you. 나는 영웅은 아니지만 영웅들을 돌아오. Let the fire purify the field. 내 손. 절대신 천발 악. 야 장로 탄주이겠다 장로. 널 위해 살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아 잠깐만 여기 너무 갇히는구나. 너무 갇혀. 아이 오! 녹였어! 이게 씨, 이게 절대신이지. 이게 절대신이야. 아, 배치가 너무. 이게 맞나? 아, 근데 빗자 너무 무서운데? 천발. 아, 쉣! 살려주셈! 힘좀 써! 천발! 한번 더? 천발!
야, 얘는 나이트가 죽여줘야겠다. 나는 얘 못 죽이겠는데? 어정 안 나오나? 리퍼 뽑고 6.04 사제 하면은 어정이 다 해주지 않을까? 천발. 아씨 어정. 천발. 다리기사 킬로 바꿨네. 천발 이 자식아. 야! 아니 이거 왜 안 죽어? 아니 분명 딜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 근데 왜 이렇게 메가리가 없어 보일까? 아니 빛나형이 그리고 안 나와. 아 조졌다. 1등이 3등 못 이긴다. 아 치감 없는 게 크네. 치감 없는 게 커. 구매 CC에도 빗정 터지냐고? 글쎄. 커다란 고양이라고? 나는 영웅은 아니지만 영웅들을 돌아 나는 영웅은 아니지만 영웅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다. 천발. 아이고 좀. 어? 저기 보냈어. 여기 내가 보냄. 천발. 아. 한 번만 살려쌤. 나는 악마 사냥꾼이 될 거야. 아니. 별명은 꼬마 달걀이지만. 아니 근데 빛나형 왜 안 나와? 누님이 본때를 보여주마. 모조리. 천발. 오호!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군. Let my voice be your strength. 아이씨. My call, my call. 야, 이거 못 잡나? 어 잡아. 역시 절대신이야. 절대신. 믿고 있었다고. 사자를 몰라보는군. 아 신은 제우스인가? 제우스는 신인가? 아 이 새끼. 야 너무하지 않니? 양심이 없네. 마하템 장로가 하나 들고 있긴 해. 오 광시장이 녹였어? 그럼 끝 아니? 내가 너를 캬 강하다. 역시 절대신이야. 어? 절대신이라고. 뭐 광신창이 뭐 어쩌라고. 하, 묻혔다. 묻혔어. 이거지. 어? 이게 제우스지. 아 재밌었다. 아니 근데 이게 님들 빌드업 단계에서 사신 사사제 유지하는 타이밍 있잖아요. 아니 그때 주술 태보도 상당히 좀 괜찮게 상대하던데? 물론 뭐 얘가 주술 성적이 좀 안 좋긴 했는데. 아 뭐야 이거 왜 썼어 이거. 아! 이 발언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에 태보 쓰는 애들이 상태가 다 안 좋네?
근데 나쁘지 않네요. 이게 오코 의존도가 엄청 높은 덱이긴 한데 그냥 옛날에 우리 한창 많이 했잖아. 빛정 그 순수 드릴 때 빛정 순수 드릴 때 그 뭐야 자신사사제 3메이지 많이 했잖아요. 그거 하다가 10레벨에 제우스랑 빛정 뽑아가지고 딱 요렇게 만드니까 엄청 센데? 이게 근데 보통 저는 우레한테 템 넣어놓고 하다가 제우스 이성 나와서 제우스한테 바로 템 줬는데 이게 원래 장로 캐리예요, 형님들. 장로 캐리. 장라한테 템 넣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뭐 제우스 이성 되면은 제우스한테 템 옮기던가 그렇게 하는 건데 오코값을 하네? 오코값을 해? 야 사실 저주지팡이 안 만들어갖고 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게 더 좋았을지도? 오히려 그냥 풀스택으로 스킬 데미지 때려 박으니까 광시창이 녹아버리는데? 얘 해안까지 넣었는데 육나이트에 해안까지 넣었는데 찢었네요. 여기도 제가 죽였죠? 여기 어떻게 죽였는지가 좀 궁금하다. 여기 딱 실드 풀린 순간에 제우스가 스킬 써가지고 죽였나? 여기는 어떻게 죽였는지 진짜 궁금하네. 뭐 억울해. 11레벨 각 안 봤으면 져야지. 이렇게 연승 타고 10레벨만 했으면 져야지. 와 믿습니다 절대신. 재밌었다. 요즘에 이게 중국에서 많이 하나? 중국 애들 관전 들어가면 꼭 한 명씩 하고 있더라고. 요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냥 운영 방식은 저처럼 하면 될 것 같아요. 10메이지에서 자연스럽게 정령 10메이지로 넘어간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